완벽한 막대기. 너 혹시 재밌게 없잖아. 부러지면 안 되니까 단단한 나무인걸. 선생님 글을 써주세요. 이런 앙증맞은 글을. 막대기요. 아까 얘기했잖아. 심성이 워낙 고약해서 귀여운 글은 안 나온다고. 심성이 고약한 오소리 이야기 있어요. 까칠하나 까칠하나 할아버지 얘기 썼는데 지저분한 아유. 할머니로 시리즈 나가야지. 못된 처녀 못된 노처녀겠지. 못된 노처녀 악마 같은 아이 이렇게 악덕한 걸 쓰시나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김공공 때문이야. 그래 너무 괜찮겠다. 나도 이번 내 책이 까칠한 꽃과 할아버지야 제목이. 아 그렇게 됐어? 까칠한 꽃과 할아버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리듬에 맞춰서 할머니 얘기를 한번 써야겠지. 그래 그쵸 시리즈죠. 그래 착한 할머니 많으니까 못된 할머니 그래 못된 할머니도 좋을 것 같아. 그림책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월 2회 비정기적으로 팟빵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팟빵 댓글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써주시는 분들께 그림책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의 힘! 나 방금 애들의 마음을 이해했어. 애들이 내가 막 수업하다가 전화 받으면은 애들이 막 이런 표정을 지었거든. 지금 나랑 똑같은. 그게 왜 그런지 알겠어. 몸둘 바를 모르는 거. 왜 목소리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원래 이래. 우선 멤버들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아직도 분주한 김공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숨은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람다람다람쥐입니다. 막말토끼입니다. 오늘은 연중기획 서재편 두둥 숨은곰의 서재가 준비되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오늘 숨은곰의 서재에서 뽑아온 책은 후쿠다 이아오의 빨간 매미, 마리 돌레앙의 딴 생각 중, 고종순의 가드를 올리고, 마리안네 디비크의 산으로 오르는 길, 이렇게 네 권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 각자 맡은 책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간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하게 됐네요. 빨간 매미. 저 사실 이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나왔고 일본에서는 2006년도에 나왔는데 후쿠다 이아오는 진짜 다작의 신인 것 같아요. 훌러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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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러덩. 네. 근데 무슨 얘기가 이렇게 많으신지. 그리고 본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도 되게 많으신데 저는 사실 이 책을 책 읽는 곰에서 나왔을 때 봤던 것 같아요. 그 작은 곰 시리즈라고 하는 그림책이 몇 권 되지 않았을 때고 그래서 주목을 받을 때였고 그때 한참 책곰이 등장하여 막 핫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봤는데 그때는 그렇게 매력을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10년 전쯤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선 이번에 숨은 곰의 서재에서 이제 셀렉이 돼서 이 책을 그러면 소개를 해봐야겠다.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읽고 싶어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주인공이 문방구에서 공책을 사러 갔다가 지우개를 훔치는 걸로 에피소드가 시작이 돼요. 그냥 아주 빨간 지우개야. 그거 보면서 아 일본 애들은 어렸을 때 빨간 지우개를 썼구나. 우리는 하얀 지우개밖에 없었는데 얘네는 이런 것도 썼네. 뭐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얘가 지우개를 훔쳤는데 너무 당황해서 국어 공책을 사야 되는데 수학 공책을 사고 아줌마가 막 친절하게 숙제 다 했니? 막 이러는데도 대답을 잘 못하고 막 당황하면서 그냥 집으로 그 지우개를 들고 와요. 들고 온 그 이후부터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왠지 화가 나. 뭔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악마가 자라고 있는 그런 건가? 아니 그래 난 그렇다고 생각은 안 들었고
괴로운 거지. 뭔가 내가 이거를 훔치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간 거야. 이거를 내 스스로 어떻게 되돌려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을 이제 묘사를 한 건데 동생이 막 오빠 빨리 수영장 가자 막 이랬는데 안 가 막 소리를 지르고 친구가 와서 막 같이 우리 매미 잡으러 가자 곤충 채집하러 가자 막 이랬는데 곤충 채집하러 가서는 심술맞게 매미의 날개를 막 뜯어버리고 그런 통에 막 친구도 화들짝 놀라고 숙제 다 했냐고 물어봤는데도 신경질 부리고 아빠랑 뭐 목욕을 하는데도 동생은 막 마음 편하게 근데 나는 이 얘기를 하면서 동생이 언제나 항상 짝꿍처럼 나오거든요 여동생이 얘는 너무 해맑은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마음의 갈등 중인 이거와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정말 그 백지장 같은 아이의 어떤 상태와 대조가 되면서 이 주인공의 마음 상태가 훨씬 더 고조되는 그런 이야기를 가졌고 얘가 잠을 자는 이 씬 있잖아요 이 씬에도 동생 보세요 완전 널브러져 자고 있잖아요 잠을 자도 마음이 무거워 힘들어 근데 꿈에서 국어공책을 사러 문방구를 갔는데 아줌마가 네 주머니 속에 든 게 뭐냐 막 이러면서 주머니 속에 쑥 손을 집어넣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맨 처음에 훔쳐 나올 때 주머니에다가 찔러놓고 왔거든 그 지우개를 얘가 이제 그게 꿈속에 걸렸던 거고 아줌마가 쑥 꺼낸 게 지우개가 아니라 매미였어요 얘가 날개를 뜯어낸 그러면서 아줌마가 너무했다 이러면서 본드로 본드로 고장이네. 날개를 붙여줘요 그러고서 막 얘가 진저리 치면서 꿈에서 깨어나요 그런데도 말을 못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 친구가 숙제 다 했냐? 막 이러는데 그럼 숙제가 문제겠어 지금? 얘가 나중에 엄마한테 사실은요 이걸 훔쳤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래 그러면 가서 돌려드리고 제대로 사과하자 그래서 갔는데 마지막 컷에 이 아줌마 마지막 컷은 아니구나 바로 마지막 전 컷에 이 아줌마 표정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렴 이게 아니라 이 녀석 이러면서 한 대 그냥 쥐어박을 듯이 이렇게 주먹을 꼭 쥐고 이 녀석 이렇게 하는 게 나는 굉장히 현실감 있으면서도 아이한테 뭔가 잘못이 됐을 때 그것을 칭찬하기 전에 일단은 그 잘못에 대한 생각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안 그럴 거지 거짓말이 없기다 라고 하면서 하늘 땅 별 땅 각기 별 땅인데 이거는 일본 말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런 식으로 주문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나쁜 일을 하지 않고 떨쳐버리는 주문 같은 거. 네. 그래서 뭐 노래하듯이 얘기했다. 나 하늘 땅 별 땅 각기 별 땅 약속이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선 얘가 마음을 덜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이따가 이 책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할 때 글과 그림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아이의 감정을 이렇게 북돋아놓는 그 심리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잘했거든요. 그때 내가 10년 전에 내가 이 책을 봤을 때 왜 그걸 못 알아봤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진화한 김공공님이어서 알아보는 진화 이상입니다. 딴 생각 중은 숨은 곰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수업 중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새들이 확 날아가요. 그 중에 이제 노란 새를 쳐다보고 있지요. 그게 이제 표지고요. 이제 들어가면은 이 주인공 아이가 학교에 있었대요. 그 일이 일어난 날.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얘가 갑자기 옷을 훌러덩 남긴 채 오늘 훌러덩 얘기가 노란 새가 돼서 하늘을 날아간 거예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부모님은 이제 선생님한테 불려가가지고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얘가 계속 그러는 거죠. 어디론가 슉 날아가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가 병원에도 데려가죠.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얘가 뭐가 이상이 있나 봤더니 몸에 아무런 이상도 없어요. 그런데 얘는 날아가서 노란 새가 되어서 물고기랑 같이 달리기 시합도 하고 사슴뿔에도 앉고 그렇게 재빨리 사라지게 되죠. 어느 날 엄마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얘에게 피아노를 사줘요. 그래서 얘가 피아노 음악 소리에 푹 빠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서 또 새가 돼서 날아갑니다. 그런 식으로 성장하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 자기의 외투를 입다가 노란색 깃털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깃털로 새 이야기를 쓰게 되는데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읽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글을 읽고 빨간 새가 되어서 날아가는 그런 얘기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노란 새가 된다라고 하는 거, 딴 생각 중이라고 하는 거, 그 딴 생각이 뭐 망상일 수도 있고 상상일 수도 있고 예술 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저는 좀 좋았어요. 늘 집중력이 좀 없어서 산만해가지고 딴 생각을 주로 하는 저랑 좀 잘 맞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가드를 올리고 오정순 작가님의 책인데요. 아, 왜 수문곰님이 이 책을 선택하셨을까는 이따가 저는 막말토끼인데 저도 이 책이 되게 왠지 좋았어요. 정말 되게 글도 많지 않고 글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산을 오른다. 처음에는 단박에 오를 것 같았지. 생각처럼 쉽지 않네.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바닥에 한 문장 짧은 한 문장씩 쭉 그 산을 오르는 여정 산을 오르면서 힘들고 그래도 각오를 다지고 할 수 있을까 뭐 회의감도 느끼고 뭐 그런 식으로 텍스트는 가는데 그림은 복싱 선수가 손을 이렇게 헛발질도 아니고 헛스윙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걸 날리면서 대결을 하지만 상대방이 호락호락 넘어갈 듯 넘어가지 않고 얻어맞기나 하고 거의 죽을 것 같고 쓰러져서 포기하고 싶고 그렇지만 또 다시 일어나고 이런 모습이 이 형체가 너무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 그림이 사람 같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그렸잖아요. 근데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손만 강조해서 그렸다가 마지막에 완전 얻어터진 그러면서도 뭔가 해낸 그 느낌이 정말 울컥하게 만드는 장면이죠. 끝에 가드를 올리고라는 말로 끝나는데 책이 그 작가님을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알거나 그런 건 아닌데 페북 같은 데 쓰신 글이나 여기저기서 들었을 때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아오셨다고 들었고 그러면서도 그림책에 막 정말 순정을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애심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가 이 책에서 뭔가 가드를 제대로 올리고 보여준 그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작가분의 삶과 이 책 그 자체와 이게 연결돼서 진짜 대박 멋있다 이렇게 천박한 말로 표현하고 정말 근래에 본 책 중에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삶과 책과 이야기가 이런 게 연결되고 이거는 정말 이런 이야기는 어린이하고도 어른하고도 오래오래 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같이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산으로 오르는 길 마리안느 디비크의 산으로 오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거는 2018년에 고래뱃 속에서 나왔고요. 전 언제나 그렇듯이 글을 써왔습니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제 쓴 줄 알아. 이제 얘기해야지. 나만 써왔다는 걸 알려야지. 방송 다음 방송으로 넘어가는. 작은 산 아래 사는 블레어 할머니는 여기서 블레어 할머니는 오소리입니다. 할머니는 나이가 아주 많습니다. 할머니는 일요일마다 정원으로 이어진 오솔길을 따라 산에 오릅니다. 할머니는 산길을 걸으며 친구에게 줄 버섯을 따기도 하고 숲속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할머니의 일요일은 늘 그렇게 흘러갑니다. 어느 날 블레로 할머니는 산으로 가는 길에 어린 고양이 룰루를 만납니다. 룰루는 자신이 너무 작아서 산에 오르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내가 처음으로 산꼭대기에 올랐을 때 딱 너만큼 작았단다 라며 용기를 줍니다. 할머니의 말에 힘입어 고양이 룰루는 산으로 가보기로 합니다. 할머니는 룰루가 산을 좀 더 친밀하고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둘은 마침내 산꼭대기에 오릅니다. 산꼭대기에 오른 룰루는 어떤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여태껏 보지 못한 아름답고 넓은 세상을 마주합니다. 블레로 할머니와 룰루는 일요일마다 함께 산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블레로 할머니는 산에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부터인가 룰루는 혼자 산에 오릅니다. 룰루는 산을 더 잘 알게 되고 산이 간직한 비밀들을 스스로 발견합니다. 산에서 내려와 할머니에게 본 것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보물들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서히 블레로 할머니의 산은 룰루의 산이 되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으로 오르던 룰루는 작은 토끼를 만나게 됩니다. 작은 토끼와 룰루 산으로 오르게 될까요? 나 너무 후루룩 내는 거 아니야? 아니면 또 다른 모험을 하게 될까요? 이제 산에 오르지 못하는 블레로 할머니는 무슨 즐거운 일을 벌일까요? 아니면 돌아가셨을까요? 책을 읽고 나면 인생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드는 정말 정말 아름다운 그림책 마리안느 디비크의 산으로 오르는 길이었습니다. 와 사세요. 나 진짜 방판이야. 꼭 사세요.
우리 네 권의 책 소개가 끝났는데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선정의 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문곰의 서재는 딱 정해진 책장이 있고 거기에 책들이 계속 드나들고 있습니다. 신간이 나오면 마음에 끌리면 막 사다가 놓고 또 어느 순간 이제 마음이 멀어진 책들은 다른 독자들에게 넘기려고 중고시장에 팔고 중고 알라딘에 팔아버리는구만. 그러고서는 또 정리금을 받아갖고 또 새 책을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는데 사실 사랑하는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미 다룬 책도 있고 앞으로 모실 작가님의 책도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제가 애정하는 책들을 고른 거고요. 빨간 매미는 제가 언제 봤냐면 그림책 학교 다닐 때 봤어요. 사실 그때 이야기 중에서 제가 이제 기획안을 낸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어렸을 때 한번 돈을 훔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1회 때인가 2회 때 한번 얘기한 적 있었어요. 네, 할머니. 예. 네, 고모 할머니 댁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떡볶이랑 흥청망청 쓰다가 흥청망청 맞아가지고 그때 이제 이야기를 쓰려고 했는데 그게 좀 풀기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때 이제 빨간 매미를 발견했는데 빨간 매미를 보고 좌절을 했어요. 이렇게 세상에 훔쳤을 때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멋있게 푼 책이 있다니 그러면서 제 기획안을 탁 접어버렸거든요. 그때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와서 빨간 매미 책을 그래서 골랐고요. 그 다음에 딴 생각 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가들이나 또는 작가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그 삶 속에서 많은 상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주 잘 표현해낸 것 같아가지고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가드를 올리고 저 책은 보는 순간 막 마음이 뭉클했어요. 누구나 다 자기 삶이 녹록치가 않잖아요. 누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되게 편안할 거야 라고 하지만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을 이제 복서가 그 링 위에서 싸우는 거랑 산에 오르는 글이랑 절묘하게 매치되면서 아주 그냥 뭉클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진심을 담은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을 울리는구나 이런 얘기를 느끼게 해준 그림책이어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책이어서 골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으로 오르는 길은 제가 산에 가는 거 또는 이제 자연을 접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 산에 오르면서 느끼고 한 것들을 친구하고 나누면서 또 그 친구한테도 자연과 접하는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작은 즐거움을 발견하는 그런 즐거움을 나눠줄 수 있는 그 할머니의 모습 그리고 그걸 또 물려받은 고양이가 또 다른 친구한테 그걸 전해주는 모습 이런 것들이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되게 예뻐요. 그림이 그래서 예 골랐습니다. 약간 이번에 서재편은 다양해서 네. 네. 되게 다른 분야의 책이에요. 네 권 다. 그렇죠. 스타일 다 달라. 다 다르고. 그쵸. 제가 좀 잡식이에요. 좋은 게 좋아요. 아, 일부러 뭔가 이렇게 안배한 듯한 느낌? 네. 아 진짜요.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빨간 매미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지우개가 빨간 거에 살짝 되게 트렌디하다. 역시 일본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구도나 요즘 애들 아니에요? 요즘 애들? 요즘 애들인가? 구도가 굉장히 불안한 구도를 이제 쓰면서 그 아이의 어떤 감정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를 구도 자체에서 보여주는 건 기본으로 깔고 갖고 구도의 신이라고 책을 보면서 정말 하쿠다이하고 선생님이 이 구도를 작가들이 많이 참고했으면 좋겠다 싶어. 앞부분부터 내려다보는 네, 예, 예,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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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훔칠 때 저 중압감. 그러니까 저거 너무 갖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거 딱 그 아줌마는 크게 그려져 있고 애는 작게 밑에서 약간 주눅 들어 있고. 제가 요새 읽는 책들을 이렇게 보면 약간 그 첫 문장이 진짜 주게 뭔가 그래서 여기서 첫 문장은 국어공책을 사러 문구점에 갔다가 지우개를 훔쳤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첫 문장이 되게 짜릿하잖아요. 요새 그림책들은 이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딴 생각 중도 아까 보니까 그 일이 처음 일어났을 때 나는 학교에 있었다.
뭔가 어떤 지점을 먼 곳에 있는 데에다가 핀을 휙 던져놓고 거기까지 이제 찾아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문장이 든달까요? 그 내가 요새 이야기를 쓰는 거에 기본이긴 한 것 같아요. 아. 처음 시작할 때 독자들의 마음을 끌지 않으면 독자들은 너희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게 어떤 작법책 이런 데 잘 나오는 표현이긴 그렇구나. 해요. 네. 빨간 매미는 훔쳤다 라고 하고선 그 이유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게 그림책이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어공책을 사야 되는데 수학공책을 사왔다라던가, 아이가 이렇게 멍하니 지우개와 수학공책을 앞에 두고 위에서 이렇게 완전 내리꽂는 시선으로 그림을 그린다던가, 제가 이 전체적으로 다 불안한 구도인데 잠자는 신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근데 어디가 굉장히 제가 좋았냐면 여기예요. 아까 제가 줄거리 설명할 때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빨간 그 지우개를 훔치고 나서 이제 마음에 막 중압감이 막 들다가 아침 체조를 하러 간 다음에 갈 때가 가장 그 얘한테는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꿈도 꿨고 그런데도 해소가 안 되고 계속 가슴이 답답해 오고 하니까 내 스스로를 완전히 그 마지노선 저 구석탱이로 완전 몰아놓고 이 글의 내용은 엄마 아빠랑 아빠랑 유미도 고우랑 다른 애들도 모두 나를 싫어하게 될 거다. 그런 건 싫다. 절대로 싫다. 이게 거의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그림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곤충 채집을 하려고 잡았던 매미를 해방시키고 있어요. 날리고 있거든요. 그 다음 장으로 가는 솔직해지는 자기 마음에 죄를 들여다보는 그 마음에 가기 직전에 복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이 아이의 이 결연한 표정이 굉장히 모호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거를 이 상태로 계속 비밀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을 것이냐, 이 표정에서 사실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그 다음에 어떤 가기 전에 뭐 사과를 하겠지 뻔하겠지 이런 거를 한 번은 좀 의심해보게끔 하는 표정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구도 역시도 굉장히 불안한 구도이기 때문에 아리까리 아리까리 하는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작품을 보는 입장으로서 봤을 때 아주 설계가 잘 되고 신의 한 수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이 장면에서 후쿠다 이와오 책을 저는 이 사람을 이름만 이렇게 듣고 잘 다가서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의 책을 번역을 한번 했더라고. 무슨 책이야? 무슨 책? 아빠의 V사인인가? 뭐 하여튼 했었어. 그래서 그때 아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일본 자료를 찾아봤는데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또 굉장히 다작하시는 분 있잖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뭐 숙제 시리즈도 있고 근데 대부분 아이들 생활에 관련된 부분이고 심리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맞아요. 엄청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일본 작가들 책을 많이 수입하고 또 독자들도 좋아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 이야기를, 저런 이야기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논리를 보면 이건 어딘가에 선정되기 되게 좋아요. 주제가 명확하잖아요. 거짓말, 도둑질 뭐 이런 그런 키워드가 명확한 책들은 판매하기도 좋거든요. 독자들이 필요로 하니까. 그게 이제 상업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정말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한 번쯤 저런 이야기를 읽히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잘 재미도 있으면서 의미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잘 만드는 게가 쉽지 않고, 근데 일본 작가들이 그런 걸 되게 잘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랑 좀 뭔가 생활이나 정서가 그래도 비슷하고 그래서 일본 작가 책을 되게 많이 수입하고 많이 보여주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독특했고 매미의 날개를 뜯는다고 하는 부분이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뭔가 관찰을 위해서 뜯기도 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 묻겠어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아주 결연한 자세. 또 다르게 묻겠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뒤에 그 아까 읽으셨던 부분 바로 앞에 나는 자꾸 나쁜 사람이 되어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꾸 화가 나니까 더 동생한테 화내고 친구한테도 퉁명스럽게 굴고 심지어 정말 생명까지 해치는 깨진 유리창 이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유리창 어떻게 깨진 곳에는 거기에 범죄하는 애들이 점점 모여들고 그 동네는 완전 범죄에서 소홀이 되고 얘 마음속에서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게 그 뱀이 날개 뜯는 장면. 그렇게도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나는 이 친구가 숙제 다 했냐? 라고 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문구점 아줌마도 숙제는 다 했니? 숙제 다 했냐? 숙취했어 해가지고. 근데 그거 아주 일상적인 말인데 가슴이 답답해지는 한 부분에 플러스 알파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계속 중압감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심정적인 부분을 질문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거를 진짜 잘해요. 예를 들면 가나이쿤 같은 그런 그림책에서는 살아있다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걸까? 뭐 죽었다는 건 여기에 없는 걸까?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 문장의 그 씬이 뭐냐면 신학기가 돼서 애들이 막 발표하려고 손 들어서 이렇게 막 자기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손바닥들만 쫙 그려져 있어요. 그 교실의 아이들과 죽음에 관한 그거를 연결을 하는데 아이들의 표정이나 아이들의 모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손바닥들이 이렇게 저요 하는 것처럼 가 되면서 문장은 그렇게 흐르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 표상적인 어떤 심리적인 표현을 할 때 직접적인 표현보다 이 상징적인 표현에 굉장히 능하고 애니메이션을 보면 진짜 잘 나오는 게 신호등이거든요. 일이 잘 안 돼. 뭔가가 안 좋아. 그러면 신호등이 계속 뭐 노란색으로 깜빡거린다던가 빨간색이 돼 있다던가 그런 장면을 편집상 넣어요.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예전에는 에반겔리온 같은 그런 거 보면서 신호등이 나오는데 쟤 왜 자꾸 교차로를 보여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쓸데없는 장면이 계속 뭔가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갈 때 그게 전환 브릿지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뭐야? 막 이랬었는데 일본 그림책뿐만 아니라 일본의 예를 들면 영화 뭐 이런 동영상에 그 신호등이 너무 잘 나와서 어느 순간 신호등을 의식하고 신호등이 나오는 이유를 좀 생각해보다가 아 이게 복선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림책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진짜 안배를 잘해요. 일본 분들이. 그래서 보면 참 뜯어보고 그 생각할 거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좀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살짝 설계가 약한 느낌은 있긴 있고 일본 그림책들은 단순한 것 같아도 그림을 좀 자세히 보게끔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선풍기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그 후쿠다상이 50년생이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 일본에서 2006년에 나왔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이 2006년판이 아니에요. 좀 더 옛날의 느낌으로 본인의 어린 시절이나 그리고 이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이거 우리 어렸을 때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뭐예요? 라디오 체조더라고요 그게. 근데 얘네는 아직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라디오 이게 뭐예요? 방학 때 동네 공원 같은 데서 라디오 체조를 하고 라디오 그래서 체조? 아침에 애들 늦잠 자니까 집에서 도장 받는 거잖아요. 가지고 가서 도장 받고 와요. 그게 뭐냐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어렸을 일본 때 일본 책 보면 많이 나와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있었다고요? 저 없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방학 때 기억해봐. 방학 때 뭐 이렇게 표를 이렇게 주시면서 서울에서만 있어요. 예를 들면 청소 같은 거 있잖아요. 학교 청소하러 나와라. 애향단 운동 뭐 애향단?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막 청소하고 하는 건 했는데 이렇게 사인 받고 혹은 도장 찍어주셨었어. 이렇게 몇 번 횟수 나온 날짜에 출석부 찍듯이 해주면 그게 다 되면 뭐 좋은 어린이 뭐 이런 거 해주시고 그랬던 거 기억 안 나요? 우리는 체조는 안 했고 골목길 쓰는 거 애향단 무슨 해가지고 그거는 했었어요. 우리는 기억이 안 나. 학교 청소도 했었고 체조도 했었어요. 우리 땐 없었어요. 띠로리 어머나 5년 후에 없었어. 근데 나는 이게 되게 그립더라고요. 아, 그 요새 애들은 그러진 않겠지만 이렇게 목에다 메고 다녀요? 약간 나는 그 들고 맞아요. 다녔던 기억이 나요. 아, 진짜요? 네, 그 주머니에 그거를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목에 걸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런 건 딱 일본 스타일인 것 같고 요즘 애들은 학교에 가자마자 운동장 한 바퀴 뛰나 아무튼 그거 하던데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애들이 요즘에 운동량이 별로 없잖아요. 학교에 등교하면 이렇게 운동장을 뛰게 해. 요즘에 대학교는 앱으로 한다며? 뭐래, 핸드폰 그래? 출석 체크를 나 깜짝 놀랐어. 아, 진짜? 깜짝 놀랐어. 몰랐어. 나도 몰랐어. 좋은데. 그럼 뭐 핸드폰만 가면 돼. 나 안 가도. 오 진짜. 내 친구한테. 친구한테 부탁해. 핸드폰을 희생해서. 오늘 처음 알았어. 근데 오케이. 그게 쉬울까? 오히려 옛날에 대출이 쉽지. 핸드폰 없으면 요즘에 아무것도 못 하잖아, 애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핸드폰 두 개 있는 사람은 가능할까요? 두 개 통.
놀러 가기 위해서 통신사만 이거 돈을 벌겠어 이거 핸드폰 만드는 사람들이랑 처음 알았다 나는 어, 그렇구나 네. 저는 사실 돈뿐만 아니라 뭔가를 막 훔친 기억은 없어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엄마가 너 그거 두부 사와 막 이러잖아 그럼 그게 훔친 건가? 이렇게 보고선 예를 들면은 200원 300원을 더 가져가는 거야 그치 가져가야지 약간 플러스 정으로 그거는 이제 사례비죠 아주 힘들까 서로 익스큐즈가 되는 정도 그럼 뭐 200원 정도야 내가 그렇게 해서 돈 모았던 것 같아 와 모으셨구나 난 써버렸는데 전 어렸을 때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지금은 집 나간 탕자지만 근데 하느님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못 훔쳤는데 정말 제일 큰 게 훔친 게 언니가 모은 예쁜 수첩 그게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 하느님 밥 보고 있는데 그 수첩을 훔쳤어 종이 쪼가리 하나 이런 근데 벌을 받으면 왠지 죄책감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때 열라 혼났기 때문에 저도 죄책감은 안 가졌어요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진달까? 나는 어떤 죄를 지었고 거기에 대한 응당 혼남을 받았다 처벌을 받았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난 어렸을 때 딱 한 번 그 슈퍼에서 그 사탕 신호등 사탕을 한번 훔친 적 있었지 진짜? 근데 한 번 딱 훔치고 먹은 다음에 한 번이면 됐다 그랬어 이거 또 뭐야 멋진데 쿨한데 뭐든지 한 번이면 됐다 한번 해봤다 난 이루었다 끝 인생을 아는 어린이였어 와우 난 가게에서는 안 훔쳐봤는데 우리 가족 돈은 훔쳐서 그거 담배 같은 것도 대학교 들어서 애들 피잖아 친구들이 그때 이제 한 번에 친구들이랑 한번 해봐라 해서 한번 해보고 됐다 여기, 이루었다 여기는 됐다, 우리 다 너무 범색이네 제가 딴 자리에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진짜 엄청 장난 아니었는데 어른 돼서도 막 책 훔치고 아 진짜? 여봐 이 커서 기독교인이 됐었어야지 근데 뭐 책은 훔치는 애들 꽤 있었는데 우리 아, 그 교보 같은 책. 데서 아, 왜 우리나라의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는 정서가 있잖아요 진짜 책 많이 훔친대요 아니 어떻게 훔치지 나는 아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본 적은 있어 내가 정말 그때 좀 어이가 없었던 게 대학원 때였어 미대 다녔잖아 근데 같이 이제 레포트를 쓰려고 친구랑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마음에 든다면서 도록을 보다가 도록 비싼데 어디서요? 도서관? H대 도서관에서 남의 학교 도서관에서 아니 남의 학교가 아니라 우리가 다니던 대학교 그 도서관에서 쓱한 게 아니라 그걸 두껍잖아 도록이 그걸 못 들고 나가잖아 찢으면은 근데 그게 이 도장에 다 인식기가 있어서 찢으면은 종이 한 장만 들고 나가도 삐 아, 걸려 그걸 어떻게 했겠어 그러면 안 걸리려면 던졌어요 창 밖으로? 어떻게 가져가지? 어떻게 가져가요? 궁금하다 위로 던지나? 그 그림 있는 데만 칼로 오리더라고 그림만 독한 것들 근데 내가 그 친구를 이렇게 보면서 야 너 이렇게까지 하고 싶니? 그냥 와서 여러 번 보면 되잖아 그 그림이 싫어질 수도 있는데 그 그렇게 남들 다 보는데 그게 해야겠니? 라고 얘기는 했었어 근데 하지마! 뭐 하지 말란 말이야 뭐 너 진짜 나빠! 뭐 이렇게는 못하죠. 못하겠더라고. 오히려 날 그게 내 마음에 좀 짐처럼 남았달까? 아니 나쁜 일을 눈 감은 것에 대해. 그렇지. 아닌 건데 내 친구고 같이 갖고 그때 한참 친했어 걔랑. 걔는 약간 헐렁한 아이였거든. 아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막 이러면서 다니고 근데 나는 그게 싫지는 않았던 친구긴 했어 당시에. 또 자기 조절이 좀 안 돼서 잘못이 벌어지고 울고불고 그러면 다독여 주면서 그래 인생도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간접 경험하는 것 같은 느낌? 나 대신 나쁜 짓을 하고 다니고 나 대신 하고 싶은 일을 막 하러 다니는 그런 친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했던 것 같아 그 친구를 보면서 그런 친구들 있잖아 대리만족하셨구나 그런 건가? 아 근데 내가 그게 굉장히 인상이 많이 남았어. 그 친구가 막 남자 만나고 울고 불고 뭐 여러 명 막 다리 여러 개 걸치고 막 이러면서 뭐 남자애들 사이에 난리가 나고 되게 문제가 많은 친구였어. 그때 당시에 보면. 근데 매력이 있었나 그게. 보다. 매력이 있었구만 멋진 친구야.
근데 뭔가 자기 검열이 심하고 나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이렇게 뭔가 규율이 있는 사람은 그런 반대급부로 그런 게 없는 친구를 존경하거나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옆에서 이렇게 가만 보면은. 근데 끝까지 가지는 않아요. 넉다운이 돼. 어, 얘는 뭐야? 이러면서. 저렇게까지. 감당하기 좀 힘든 캐릭터가 되는 거죠. 네. 사실 내 어렸을 때 모습의 어떤 그 전형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딴 생각 중. 이 책 속에 나오는 사람처럼 작가가 된다거나 혹은 자기 발산을 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는 못했지만 그 어렸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수업 시간에 특히 초등학교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공부를 못한 이유가 그땐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나는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오지? 늘 이렇게 생각했는데 수업 시간에 보면 칠판에 어떤 글자가 써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찾았다 이런 네. 글자가 써 있어 그러면 어? 찾았다. 저게 왜 저렇게 써있지? 내 치읓과 아와 지읒이 써있을까? 초등학자야. 세종대왕은 왜 찾았다를 찾자로 저런 형상을 썼을까? 어, 찾았다라는 건 뭘까? 나는 찾은 게 뭘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 한 시간이 끝나 있는 거야. 그 수업 시간이. 조용한 산만함의 전형이네. 조용한 산만함. 제일 무서워. 몸은 가만히 있는데 네. 정신이 산만. 그쵸. 어디로 탈출해가지고 막 날아가 있어. 내가 수학 시간에. 나 없어. 어, 이 책을 보면서 이거 완전 내가 어렸을 때인데 라는 물론 우리 엄마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전혀 인식을 못하고 애한테 왜 넌 산만하니 너 집중해라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왜냐면 조용한 산만함이라서 정말 그런가 봐. 쟤는 뭔가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저기는 날아가 있는 거야. 근데 내 친구들이 그런 얘기도 해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야 너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설마 그 얘기인가요? 너 진짜 열심히 하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냐? 너 신기하다 이래 얘기할 정도였어. 슬퍼지려고. 근데 나도 그거를 고등학교 때 정도까지만 해도 잘 몰랐던 것 같아. 내가 딴 생각을 하면서 있어서 성적이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온다라는 거를 잘 몰랐던 것 같아. 그때 당시만 해도. 그거에 대학교 졸업할 때쯤 그 때쯤에서 아 내가 이런 스타일이라서 뭔가를 알아내려고 한다면 나한테 어떤 방법이 다른 방법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좀 뒤늦게 알았던 것 같아. 근데 뭐 생활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어. 성적이 안 나온 것 뿐인데. 그 딴 생각 중이잖아. 난 딴짓거리 중. 딴짓 그림 그리고 맨날 낙서하고 애들이랑 쪽딱거리고 쪽지 진짜. 이렇게 돌리고 어, 뭐, 그런 건 하고 아유 진짜 진짜 우리 때 쪽지 엄청 많이 돌렸다 진짜. 그렇죠. 요즘 애들은 카톡으로 할 텐데 그치. 근데 이게 더 정감 있지 않아요? 막 손글씨로 막 써가지고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아 그럴까? 지금 애들은 근데 핸드폰 못 들고 들어가지 않아? 교실에? 가기 전에 뭐 이렇게 모아놓고 간다고 핸드폰 보관소가 있다고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막 분실되고 이러니까 그냥 꺼놓는 정도로 하기도 하고 교실마다 다를 것 같은데 뭐 모아놨다고 진짜 분실되는 일이 생기면 선생님들이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도 들었었어. 근데 우리 뭐 핸드폰 말고 종이는 정말 절차가 너무 복잡하잖아. 일단 종이를 구해야 되고 연습장이 있긴 했었는데 쪽지에 맞게 잘 잘라서 갔어야 되고 선생님한테 들키지 않아야 되는데 종이를 자르면서 소리가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뭐 그렇게 글을 쓴 다음에 이제 전달의 어려움이 있잖아. 중간에 분실되지 않게 귀신같이 근데 그때는 암묵적으로 다 전달을 해줬어. 되게 희한하게. 맞아. 맞아. 지금도 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수업시간 핸드폰 못 쓰니까. 한 4, 5학년 된 애들한테 한번 확인해봐요. 사실 너무 막... 근데 알콩달콩하고 에. 귀엽잖아요. 그 쪽지 주고 그림책을 좀 한번 그려줘요. 사실 거기 적힌 내용이라는 거는 진짜 뭐, 그 별 볼 일 없는 얘긴데 그때는 뭐 그렇게 쪽지까지 써가지고 맞아. 너 왜 웃어? 뭐 이런 거였어. 맞아. 너 왜 웃어? 웃겨서 뭐. 뭐가 웃긴데 막 이래요. 거의 같은 쉬는 시간에 뭐 먹으러 갈까. 맞아. 어 맞아 그런 것도 했어. 아, 근데 귀엽다. 이게 되게 예술가 그런 느낌이 있는 게 그거를 타겟을 둔 게 표지 그림에서도 보면 이 사람 발이 좀 떠 있잖아요. 의자가 훨씬 높으면서 이 사람이 앉아있는 자세 떠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화가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술가는 지상에서 30cm 정도 떠서 다닌다. 나는 예술가는 아니네. 딱 달라붙어서 다녀. 아니 후쿠다이아오 같은 분은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만의 작품 세계가 있는 것 같고 또 30cm 떠 있는 분의 작품 세계가 있는 것 같고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이후에 작가들을 만날 때마다 약간 이런 류의 멀리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오 1m 정도 떠 있어요. 와한 개불이 와요. 5cm 정도 떴는데 좀뭐 닿을 거면 아예 내려오든가 막. 그런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저도 동료들하고 그런 얘기를 아 이분은 진짜 너무 현실에 달이 다 있지가 않아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삼삼하고 무슨 얘기지? 아리까리 그런 얘기를 이렇게 잘하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예술적인 느낌은 나는데 무슨 얘기지? 그 예술가적인 30cm 몇 cm 떠있는 것과 그냥 뭔지 잘 모르겠는 것과 사실 구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것도 구분해야 되는데 네. 기획자로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작가들로서는 어떤가? 다람쥐 떠 있어? 문책 날 다람쥐야? 땅바닥에 딱 누워 있는데 나 걷는 것도 아니고 누워 있어? 아, 그 좋다. 질질 다리 끌 작가. 다리 끌며 다닌다. 질질 다리 끌고 다녀. 눕방하고 있어, 눕방. 근데 수분곰도 그렇고 다람쥐도 그렇고 사실 공상 되게 많이 하지 않아요? 아, 어, 공상은 많이 하죠. 뭐지? 저 공상의 자세는 왠지 이야기의 공상의 자세가 아닌 것 같아. 다람쥐 작가님은 이건 진짜 영상으로 찍어야 되는데. 아, 그러게 정말. 보이는 음성으로 해야 돼.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어찌나 표정이 풍부하신지. 댓글에 달렸더라. 여러 번 들어서 다른 사람은 다 알겠는데 도대체 다람쥐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야. 좋았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너 힌트 줘도 돼요? 부엉이랑 닮았어. 부엉이랑 닮았어. 야 산다라 박서부터 부엉이까지 넘어서 안 신난다. 아무도 몰라 너무 좋아. 아, 어쩌면 진짜. 그렇게 표지에 있는 부엉이랑 느낌이 비슷해. 아 힌트 많이 줬다. 어, 자기가 그려서. 나 이 딴 생각 좀 보고 그 책 먹는 여우 그런 것도 생각났었는데. 작가란 이래야 되는 것인가? 아~ 난 전에 방송에서 했던 그 선 얘기 있잖아요. 빨간 선. 세르주 브로크. 그분이 쓴 책도 약간 생각났어요. 뭔가 결이 통하는 얘기가 아닐까? 어느 날 길에서 작은 선을 주었어요. 네네네. 그 책도 약간 딴 생각 중이랑 결이 좀 비슷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은 했어요. 마리 도를레앙의 책이 꽤 나와 있어요. 이마주에서도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많이 정리된 책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책들도 정리는 많이 되고 절제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 작가인 것 같긴 한데 의미 자체가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지는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원래 떠 있어서 그런 건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글에도 그림을 좀 붙여서 많이 그리시고 막 이러셔가지고 독특한 스타일과 세계관을 좀 보여주는 작가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번에 제가 이 작가가 그 작가인지 연결을 못 시켰는데 그전에는 저는 이 작가를 잘 모르다가 이번에 어떤 약속이라는 책이 재능교육에서 나왔거든요. 이 책 아, 진짜 좋았어요. 이 책은 그렇게 막 붕 떠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 새벽 맞이하러 가는 거잖아요. 네. 그림이 정말 판형도 시원시원하게 크게 만들고 어떤 약속 그림이 압도적으로 좋아가지고 맞아요. 재능교육에서 이번에 나왔죠. 되게 좋았어요. 좀 나는 그 책의 마지막 장면이 조금 아쉬웠어요. 뭔가 임팩트가 막 그렇게 끌어서 산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해소되는 그 느낌이 부엉이와 보름달 같은 아, 느낌인데 조금 이제 약했어. 에이. 그 마지막이. 그래서 약간 아쉬웠어요. 진행 과정이나 그거를 끌고 가는 힘은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판형의 힘이 되게 셌던 것 같아요. 판형이 엄청 커요. 근데 그런 색톤이 새벽의 색톤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잘 잡았어요. 기대된다. 궁금하신 저 분은 마리 도를레앙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 작가는 우리나라에 많이 의외로 되게 많이 소개된 작가예요. 꽤 책이 있어요. 다섯 여섯 권 정도? 전 이거 한 권밖에 못 봤어요. 딴 생각 좀. 뭐 여러 편이 있고 시도가 되게 많은 작가인 것 같아요.
약간 건너뛰어서 이분 있잖아요. 이번 마리안느 디비크. 디비크. 이 사람도 지금 되게 포지션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있긴 한데 어쨌든 외국으로 수출되는 부분들은 한 템포 늦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 처음에 나는 내 엄마가 아니야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봤을 때 캐릭터가 너무 귀엽고 갑자기 자기 집 앞에 뚱 이렇게 떨어진 어떤 애를 접근하고 다가가고 접촉하고 걔를 이렇게 데려오고 하는 그 과정을 디테일이 엄청 있더라고요. 그림도 되게 귀여운데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듯한 그 느낌이 있었어요. 전형적이지 않은. 근데 점점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이 친구도 마리안느 사자와 디비크. 작은 새. 이 책은 되게 유명한 것 같아요. 네. 사자와 작은 새. 그래서 마리 도릴레용도 그렇고 마리안느 디비크도 그렇고 지금 포지셔닝이 조금씩 처음에 소개될 때보다 훨씬 대부분의 외국 작가들 이렇게 보면 한 번 소개되고 그냥 뭐 우리 국내에서 사라지는 작가들이 뭐 80% 이상이라고 한다면 한 권, 두 권, 세 권 지속적으로 그거는 반대로 저쪽 본토에서 이 작가 스스로가 작업을 되게 열심히 한다는 뜻이거든요. 외국으로 셀렉이 돼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책이 넘어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되게 열심히 작업을 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전작이 다 고래뱃 속에서 나왔네요. 이 작가는. 마리안느 디비크 씨는 진짜 상도 많이 받았어. 새로운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모 출판사의 편집자는 라는 작가가 있어요. 근데 그 작가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 작가 책만 막 찾아서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집자의 시선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독자가 뭘 원한다라는 거 이전에 내가 독자가 내 취향이 돼서. 먼저야.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사람이다 보니 시장을 보고 하겠다라고 그러면 뽀로로를 만들어야지. 뽀로로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아 뽀로로. 내 취향대로 했는데 독자들의 반응까지 얻을 때 가장 행복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편집자가 얼마나 될까요? 일단 사장님하고 네. 잘 통해야 되고 사장님이 그 편집자를 엄청 좋아해야 되고 아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아랑 이랬는데 판매까지 괜찮다 그러면 아 네 덕이 내 덕이고 내 덕이 네 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밀어붙여서 했는데 안 됐으면 안 되면 참... 그냥 실패? 어머. 근데 콘텐츠 시장에서 어떤 한두 번의 실패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약간 로또와 같은 느낌이 있지 않아요? 이거를 들여오기로 했는데 이거 들여올 때마다 이거 반드시 성공해야 돼. 이거는 만부 이상 팔아야 돼. 알았지? 빨간 매미도 만부 이상 팔아야 돼. 막 이렇게 들여오면은 콘텐츠를 못 골라.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긴 해요. 맞아. 이건 5,000부 사이즈야. 이건 3,000부 사이즈야. 만부 사이즈야. 하긴 맞아. 그렇지. 네, 그만큼 그러니까 좋아야. 그게 정말 소규모의 정말 취향으로 쭉 가는 회사는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최소한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는 그렇게 여유롭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 3,000부 사이즈다 이러면은 그러면 정말 그거는 우리의 다른 어떤 다른 이미지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고민을 하기도 하지만 또 가급적이면 그래도 많이 팔릴 수 있는 책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걸 예측하고 그렇게 하려고 홍보 마케팅 계획도 짜고. 그래서 대박 많은 책 있나요? 많지. 물어봐. 너를 밝혀라. 조용히 할게요. 그 의도였죠? 막말 토끼가 다닌 회사들과 생각해봐. 어? 저기 다람쥐 작가님 순진한 눈으로 되게 사악하시네. 저의 정체는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카드. 근엄하게 얘기할 것 같은 카드를 올리고. 지금도 소개 되게 많이 하는 책이거든요. 저쪽. 왜냐면은 그냥 작가들한테 얘기할 때도 글과 그림이 전혀 다른 상황을 아주 정말 적절하게 보여주는 상황이잖아요. 등산의 과정과 복싱의 과정이 포기를 안 한다. 그 고난한 과정에 대해서 묘사하는 건데 굉장히 적절하게 붙어있죠. 대칭이 돼 있잖아요. 그런 구성 자체가 훌륭해서 많이 보여주는 편이에요. 예시면으로. 이런 글과 그림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어떤 이야기가 되나. 그리고 저는 좀 이런 얘기도 해요. 어린아이들이 보기는 좀 힘들다. 왜냐하면 초등생 중학년 이하의 애들이 혹은 뭐 중학년이라고 해도 산을 오르는 과정을 이렇게 빡세게 겪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근데 가끔
이렇게 산 좋아하는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또 애들이 또 산을 잘 타요. 의외로 가게 하면 가벼워서 그죠? 엄청 잘 날아다녀요. 저도 막 산을 좋아하진 않는데 저도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저런 분이셨어요. 뭐지? 산으로 오르는 길에 나오는 그 할머니, 할머니 같은 산은 이런 게 있단다. 아, 나는 우와. 지리산인 막 이런 지리산 밑에 남원 출생이시라 저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막 내려다보고 그러면서 막 맨날 우리 울면서 올라가고 그랬는데 올라가면 진짜 되게 기분 좋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저게 되게 또 와닿으니까 제가 평소에 취향이 좀 어린이를 생각하는 책 뭐 어린이에게 좀 정서적으로 교감이 되는 그런 책에 편향이 있는데 저 책은 너무 확 와닿았던 게 근데 산은 그렇다 치지만 복싱은 사실 요새 맞아. 보기 너무 힘들잖아요. 올림픽 아니면 올림픽도 자세하게 안 보여줘요. 우리 어릴 때는 권투 주말마다 있어 엄청 많이 했는데 요새는 진짜 보기 힘드네요. 1년에 한 번쯤 그거 하잖아. 파키아노 이런 애들 나오잖아요. 세계 대전 하잖아. 안 보나? 안 봐서. 난 꼭 그건 꼭 보는데. 공짜잖아. 그 비싼 경기를 공짜로 볼 수 아니 있잖아. 의외로 여기 저기 다람쥐는 스포츠만 매니아야. 네, 맞아, 보는 맞아. 거 좋아해. 아 그렇구나. 나 직접 하는 걸 우리는 좋아하네. 거기다가 복싱하면 내 길을 걸어 아빠랑 만 원씩 만 원빵을 걸고 보면 더 재밌어요. 그러겠다. 복싱은 축구나 야구도 잘 보고 되게 희한해. 밤새 프리미어리그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축구는 그다지 월드컵만 좋아요. 이는 남편 놈이 밤마다 남편 놈. 다음 날 회사 갈 놈이. 남자들은 그 프리미어리그 보냐고. 아 진짜. 요즘에 MLB 야구도 한다 야. 아우 그러면 유현진 때문에 맞아. 야구. 아침부터 일어나서 야구. 네, 야구 보고 네. 다들 아. 내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잖아. 류현진이 나오기 때문에 보는 거야? 아니면은 류현진 팀 때문에 보는 거야? 아니면 미국 리그가 궁금해서 보는 거야? 우리 남편은 그걸 틀어놓고 막 이렇게 주시하고 보거나 그러진 않고 딴짓을 하면서 들어 라디오처럼 근데 그 시간에 일어난다? 7시에서 하면 7시하고 6시에 하면 6시하고 나는 직접 하지 않으면서 보는 거는 좀 임팩트가 같이 즐기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다른 그런 걸 같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뭐 같이 축구 얘기를 하진 않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데 남자들은 그치. 맞아 남편 동생하고 통화하면서 뭐 축구 얘기하고 이런 복싱이 사실 우리 그냥 지상파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돼서 더군다나 등산 과정을 겪는 애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복싱은 거의 못 보는 상황에서 이 두 개가 매칭이 되어 있는 책이라 나는 좀 이게 어린아이들이 보기가 보면 볼 수 있죠. 보면 볼 수 있고 들어온 적도 있고 예를 들면 이미지를 저는 전혀 노출이 안 돼 있거나 그러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공감의 정도가 굉장히 낮을 것이다 맞아.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는 그럴 것 같은데 또 예, 너무 막 찬양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소재에 되게 한계가 많잖아요. 정말 이렇게 호감 가는 소재가 아닌데 그 소재의 한계를 뛰어넘은 아우라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하고 전 생각에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구성이나 우리 막말토끼가 그림이 되게 신기하다. 얼굴을 절대 보여주지 않고 사람의 형태가 좀 명확하지 않은데 재미있는 거는 움직임에 대한 부분이 타이포가 없다고 해도 이렇게 전해지는 그 선의 필력이 필력과 그런 게 있어서 충분한 이런 움직임과 그다음에 그 충격의 강도라던가 둔탁한 소리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전달이 굉장히 잘 되게끔 표현을 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 번 그렸지 않았을까? 물론 고정순 작가한테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엄청 많이 그렸대요.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한 번에 나오기가 되게 쉽지 않은 컷들이거든요. 어느 순간 난 잘 모르지만 이 작가가 자기 삶에 대해서 약간 3인칭적 관점을 좀 가지는 어떤 좀 알아내고 싶긴 해요. 그 계기가 뭐냐. 자기가 자기 삶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자기를 반추하고 자기 삶을 좀 되돌아보는 그래서 에세이도 있잖아요. 안녕하다라는 에세이도 있고 진짜 글 너무 잘 쓰셔. 깜짝 놀랐죠. 그래서 가끔 외모와 글이 좀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 미소년처럼 생기셨어.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직면하는 삶을 산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자기 삶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떻게 보면 얘기하는 게 강도가 셀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강도에 비해서 굉장히 절제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삶을 옆에서 지켜본 게 아니기 때문에 에세이로 봤을 때에는 제가 느껴지는 건 엄청나게 상황의 중압감들을 직면하면서 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특히 그 안녕하다에서 나는 그 동물원 씬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동물원에서 사설 동물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적정한 뭐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한 모양인데 그 사설 동물원에서 고릴라였나? 뭐 벽을 계속 긁는데 그 손톱이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계속 막 벽을 긁는다라든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그런 동물원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처지나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매칭을 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막 되게 처절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확 들이받아서 나를 툭 내던져 놓고 나를 관찰하고 나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그 자세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그게 되게 간략하게 정리가 돼서 나온 게 가드를 올리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저는 옛날에 뛰어라 메뚜기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참 되게 드물잖아요. 정말 선의 힘으로 쭉 끌고 가는 이 책이 그런 면에서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이 좀 더 있으면 드로잉의 힘, 선의 힘 이런 걸로 상황을 끌고 가는 힘 있는 책이 요즘 되게 아기자기한 쪽으로 다 흘러가고 있어서 저도 이제 여자 작가분이 이렇게 멋있는 거를 짜다니 보여주는 게 되게 근데 나이 40 넘어서 미소년 소리 들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인생 행복한 거지. 나도 고등학교 때 미소년이었다고. 여자분들이 졸졸 따라다니 여잔지 몰랐어. 뭐 졸졸 따라다니진 않았는데 왜냐면 약간 좀 커트가 강해가지고 좀 성격이 강하잖아 내가. 그러니까는 잘 정말 친한 친구가 내 말에 막말을 받아칠 수 있는 애들하고 아니면 뭐 이거랑 전혀 코드가 안 맞는 애들이라고 친했던 것 같아. 이걸 신경 쓰면 안 되더라고. 나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조절이 안 되네. 이게 본능적인 부분이라서 이름 서로 바꿀까 봐. 그럴까 봐요. 선물해 드릴게요. 막말 공공. 정순 씨 한번 만나야 되는데. 네. 쓱 내밀어 이제. 이 얘기를 한마 이 책 얘기를 하란 말이야. 아니 근데 난 좀 둘 다 비슷한 게 약간 이것도 등산 이것도 등산 아 가드를 올리고랑 어쩌다 보니 제가 또 산 네. 얘기를 좋아하네요. 산으로 오르는 길과 가드를 올리고는 사실 이미지나 작가님도 이제 도봉산인 뭐 이런 걸 그 사실 제가 하는 거는 등산이라 말할 수 없고 그치. 약간 경사진 길을 숨차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네, 저는 이게 이 책을 아까 사실 오늘 처음 봤는데 앞부분 이렇게 보면서 생각했던 기대했던 내용하고 완전 달라가지고 이 산으로 오르는 게? 이렇게 인생의 얘기가 담긴 이런 이야기일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 시작이 되게 아기자기하고 뭔가 딱 일본 그림책 같은 그냥 아기자기한 동물 사이의 우정이나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인생 이야기 아버님 때문에 지리산 뭐 어렸을 때부터 지리산까지는 못 갔고요. 지리산 중간만 갔고요. 동네 뒷산을 일요일마다 우는 네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저는 다 커서 울었어요. 용문산 갔다가 아 진짜? 용문산 좀 험하다고 그러던데 나 아직 올라본 그러니까 적은 없는데 거기가 막 다른 산보다 막 되게 높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산을 되게 잘 타는 그러니까 등산을 하고 와서 테니스를 치는 강인한 체력의 선생님과 같이 갔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제 엄청 빨랐구나. 자기가 생각하기에 저도 산을 잘 탄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갖고 페이스를 엄청 높여가지고 그냥 확 올라갔다 확 내려오는데 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야 그래도 그걸 쫓아갔어? 에이, 죽을 힘을 다해서. 근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아무리 힘들었어도 아름다운 그치. 경관을 다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시각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힘들
내려서 올라갔는데 꼭대기가 영 엉망인 거예요. 거기에 아름답지가 않고 헬기장이 딱 있어. 산 정상에. 너무 그런데다가 쉬지도 않고 거기. 예, 용문 그쵸, 사 있는데 있잖아요. 그 마이태자 이렇게 딱 그 은행나무. 그래갖고 거기 올라가자마자 좀 쉬지도 않고 또 내려가. 내려가는데 더 힘든 거야. 그 나중에 말은 못하겠고 눈물을 흘리면서 갔더니 그 선생님이 되게 놀란 거예요. 내려서 뭐 먹진 않고. 아니 먹을 땐 내가 제일 신났지. 아, 도토리묵 먹었어. 내려와서 술 먹으려고 등산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짧은 코스라고 생각해서 네, 그쵸. 찍고 온다 이런 느낌이었나 네. 보다. 근데 저한테는 체력의 한계가 이제 왜냐면 산을 늘 타던 사람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아니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갖고 울었어요. 나이가 그때 몇 살이야? 엄청 많았는데. 엄청 많았는데. 아, 등산하면서 슬픈 게 옛날에는 올라갈 때는 막 되게 힘들게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막 뛰어내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무릎이 아파가지고. 아 맞아. 내려올 때 조심해야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지방에 있는 산들을 많이 가본 게 아니라서 근데 요새 서울 산들은 서울 인근의 산들은 다 계단으로 돼 있더라. 계단 너무 힘들어요. 계단이 더 힘들어. 다 맞아. 계단으로 돼 있더라. 그래서 약간 산길 간다는 느낌이 오른다라는 느낌이 조금 색다르더라고. 이거를 다 계단을 만들어놔가지고 얼마 전에 나는 서울 성곽길에서 약간 인왕산으로 해가지고 삼청동으로 내려오는 그 코스를 탔거든요. 근데 그 코스가 제일 험하대요. 그 성곽길 중에. 왜냐면 인왕산이 좀 깊은 계곡이 막 있고 바위로 이루어져서 그게 다 계단으로 그냥 커버링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좀 힘들긴 했어. 근데 저는 산을 오르는 걸 좋아해요. 산을 바라보고 산을 오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요새 좀 나이 들어서 새롭게 안 거는 산을 관찰하지는 않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되게. 산을 관찰하잖아요? 그러면 산을 오르기가 힘들어요. 관찰하는 거 좋아해. 관찰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중턱 근처에서 계속 머물면서 거기 오르는데 반나절이 가고 내려가야 돼 다시. 그죠 막 그 여기 틈새에 막 피어 있는 막 꽃도 보고 버섯도 보고 막 이러다 보면 시간이 그냥. 근데 사람 성향이 좀 있지 않나? 아까 그 친구분은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걸어가는 아마 스타일일 거예요. 근데 저도 길이 이렇게 있으면 그 길을 쫓아가는 형이거든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뚫려있는 어떤 길이 있고 길이 사라지면 좀 당황하는 그 산길을 가다 보면 이게 길인가 이러면서 막 가다 보면 끊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조금만 가다 보면 사람이 없어. 그러고서는 무섭긴 한데 되게 재밌는 거 뭐냐면 산은 앞만 보고 이렇게 가잖아요. 갔다가 다시 이 찍고 돌아올 때 딴 길로 셀 수도 있거든요. 맞아. 이 길이 낯설다 그러면 딱 뒤돌아보면 알아요. 내가 올라갔던 그 인상 있죠? 그 잔상이 남아있어요, 머리에. 그래서 이 길이 내가 왔던 길이 아니네? 그럼 다시 돌아가. 그걸 인지하는 순간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서 내가 인지했던 길이 나오면 다시 거기에서 길을 잡아가지고 가고 그랬었어. 북한산에서도 그랬었으니까 사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길은 다 통하게 되어 있다. 그것도 뭐 그러게. 진짜로 그게 딱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산에 가면은 저는 되돌아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새로운 길로 가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올라간 길로 내려오는 것도 싫어하고 딴 길로 딴 데로 넘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오히려 남편이랑 막 되게 쭈삐쭈삐 아 거기 아닌 것 같아 이러는데 아 길은 통하게 돼 있어. 배운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다 보면 또 진짜 연결되고. 우리나라 산이 그렇게 막 되게 크진 않잖아요. 우리 동네 초안산이 있거든요. 거기는 내시들이 묻혀있는 산. 진짜? 그래서 가면 그 석상 같은 게 있어. 내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 그게 남아있구나. 신기하다. 신기하죠? 그럼 문인상하고 그거하고 어떻게 달라? 그 내시상하고? 나도 어른들한테 들은 소리야. 아, 네. 내시 산이라고. 너무 관계 들어가보다. 미안. 유숙히 묻지 마. 이렇게 이 저기 이렇게가 뭐지? 뭔가요? 오소리 할머니처럼 지나가는 고슴도치도 살펴보고 떨어진 새도 올려주고 이렇게 하다가는 산에 못 올라간다고. 굉장히 현실적인 막 가야 돼, 막 올라가야 돼. 세상에 막 이러면서 내가 한병호 선생님이랑 고광산 선생님이랑 같이 산에 가자 그러는데 아싸 산에 온다 막 이러면서 막 갔는데 이분들은 올라오지 않는 거야.
풀을 보고 계시고 막 이런 거 아니죠? 밑에서 막 꽃 관찰하고 이거는 뭔데 뭐 풀 보면서 이거는 뭔데 여기 피는 게 아닌데 뭐 어떻게 날라와가지고 이거 여기서 폈대는 둥. 자연을 사랑하시는. 아 근데 그게 되게 아 성향이 저런 성향이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자꾸 등산을 가잖아. 근데 사실 보폭을 맞춰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등산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나한테 제일 늦게 오는 사람과 보폭을 맞출 줄 알아야 정말 등산가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배려가 엄청 힘들다. 왜냐면 나도 힘들잖아. 오르는 건 누구나 힘들어. 근데 내가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한 나의 방법은 빨리 올라가는 거야. 후다다다다다다 올라가서 어느 순간 정말 딱 턱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쉬고 다시 에너지를 뭐 바나나 같은 거 먹고 조금 뭐 한 10분 15분 쉰 다음에 다시 쭉 빼는 게 내 성질인 거야. 그 제일 그렇죠. 느린 사람과 안배를 하면서 가다 보면은 내가 더 힘든 거 이게 막 느껴지는 거야. 더 힘들어지면서 막 그런 게 있어. 근데 그분의 말이 맞기는 해. 제일 늦게 가는 사람과 보폭을 맞춰서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게 하고 제일 위까지 올라가는 게 성공적인 등산이다. 맞아. 속 터지죠. 어? 속 터지죠. 맞아. 뭔가 이 안에서 폭탄이 하나 터지고 있을 것 같아. 아, 왠지 우리 마이크 들고 밖에 산에 가가지고 녹음해야 될 것 같아. 새소리 막 녹음시키고. 새소리. 뭐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탈해서 그 그룹이랑 같이 이렇게 등산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탈해요. 자꾸 이탈이 되고 먼저 올라가서 그냥 앉아있어요. 그게 나는 편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리더격은 아닌 거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서도 좀 스스로에 대한 자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왜 등산 동호회 같은 데 가면은 잘 이루어지잖아요, 여자 남자. 아 그래? 난 한 번도 못 봤다 야. 남자들이 이렇게 막 끌어주잖아요, 이렇게. 난 끌어주지도 않아. 이렇게 먼저 달려가는 여자가 있어. 누가 끌어줘? 누가 끌어줘 진짜? 아이 그런데 가봤더니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던데. 젊었을 때 갔어야지. 우리 나이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룹을 잘못 들어갔겠지. 나이대를 맞춰 들어왔어야지. 아니에요. 제일 큰 동호회였단 말이야. 그때 내가 학원 강사 생활만 오래 하다 보니까 학원 내에는 결혼한 남자 선생님들밖에 없고 다 여자 선생님인 거예요. 연애를 너무 하고 싶은데 누가 동호회를 들어가면 그치. 남자를 만날 수 있다. 그래갖고 간 거예요. 한 번 가고 안 갔잖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가지고 날 붙들고 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댄스로 종목을 바꾸시는 걸. 그랬어. 내 친구는 산에 갔던 여자들이 너무 많아서 바다로 간 것이야. 지금처럼 낚시가 뜨지 않았을 때. 걔는 거기서 만나서 결혼했어. 잘못했겠네 나는. 근데 산보다 바다가 훨씬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많이 들어, 돈 많은 진짜. 남자가 많이 와. 내가 돈이 없어서 거길 못 가겠다. 낚싯대가. 그 도구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약간 산이랑 틀려. 그 뚜벅이가 아니잖아. 도구가 필요해. 그리고 그 장비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냥 조각배를 타는 거라 빌려서 타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통통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요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럴 수가. 이때 고급 정보다 이거. 근데 이건 정보도 아니야. 요즘에 여자가 엄청 많아. 이제 또 여자를 점령했어. 낚시 그쪽. 네. 그러니까 나 어디 가나 다 정말 이제. 못 듣던 얘기네. 친구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 웬일이야. 걔가 데리고 왔는데 낚시에서 만났다고. 우리는 이거 도시어부 이런 거 나오기 전부터 우리는 엄청 다녔는데 요즘이야 여자판이다. 여자들이 왜 이렇게 낚시 보는지 모르겠다. 자기가 옛날 생각 못하고. 그러니까 난 맨날 여자 관계만 복잡해. 뭐야 오해하겠어. 내 주변에 남자가 없어. 아니 나는 진짜 이거 보면서 산에 한번 오르라고 하고 싶어. 그러면 정말 극명하게 알 수 있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근데 내 성질이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우리 남편이랑 등산하잖아. 자기는 어떻게 가요? 잘 가요? 이렇게? 그럼 저보다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살살 기다려주면서. 아 되게 착하다. 아니 같이 혼자 가면 심심하잖아. 저렇게 사는 막 좋아하진 않아. 설마 혼자 막 뛰어서 기다리는 건 아니야? 둘이 가는데 최고다. 진짜
마이웨이구나. 내가 못 참겠는 거야. 그거를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쭉 그냥 가서 기다려. 근데 우리 남편은 그 약간 수학 공식처럼 생각을 하더라고. 힘을 안배를 해서 지금 내가 너무 힘을 주지 말고 속도도 막 맞춰가지고 뒤 하나 둘 그거 아 그래서 뒤쫓아가면 속이 터지는 거야. 무리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있으면 막 수다를 떨게 떨어. 힘이 안배하면서 가니까 여력이 있잖아. 그럼 수다를 떨어. 나 힘들어 그걸 막 들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앞에 가면 내가 멀리 가고 내가 이 사람을 쫓아가면 이 사람 소리가 안 들리고 이렇게 되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착하게 기다려준 게 아니라 맨날 에휴 저 질체려 비난하면서 기다렸던 것 같네. 어렸을 때 탔던 게 진짜 무시 못하는 거 같아요. 전반적으로 저질 체력인데 산만은 잘 역시야. 아버님한테 감사하겠네. 울면서 다닐만 했네. 보람이. 근데 이렇게 산 다니다 보면 관찰 좀 해요? 곰. 승은 곰은 한다고 했고. 예. 곰 하는 거 같아 진짜. 이것도 보고 우리 아버지가 하더라고. 어렸을 때 맨날 이건 무슨 나무고 이건 꽃을 근데 그 나무가 그 나무처럼 생겨. 그거를 근데 이제 어른 돼서는 이제 우리가 책 만들고 이러다 보면 참 무슨 꽃? 좀 알아 알면 좋고 알면 되게 있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나 어른들에서 배우려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평소에 접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몇 가지만 알고 좀 가서 아 좀 아, 제비꽃 정도는 알겠는데 그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니까 좀 답답해요. 알고 말하고 이러면 더 재밌잖아요. 근데 욕구는 있는데 발전이 없어요. 많이 아세요? 그런 식물들 이름? 아주 많이 알진 않고 그냥 보통인 것 같아요. 이전에 책 한번 하면서 그 새 책 했잖아요. 한번 이전에요. 책을 한번 했었는데 하모시? 새에 대해서 많이 알겠더라. 낙새 뭐 이런 것처럼 소리 들으면 박새 모습도 보면은 오 새도 그새가 네. 새들은 하도 숨어 있어가지고 소리만 들리잖아 늘. 그치. 생긴 거는 잘 모르겠어. 꾀꼬리가 있죠. 꾀꼬리가 예, 산에 꾀꼬리. 가면 그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렸을 때는 꾀꼬리 진짜 소리 되게 많이 들리고 잘 보였는데 요새는 우리 깊은 산 가면 있긴 있잖아. 아 그래요? 네. 깊은 산에 가야 있구나. 깊은 우리는 맨날 까마귀가 막 아, 까마귀 장난 아니야. 까마귀가 요즘 는 것 같아요. 진짜 엄청 비웃어요. 깍깍하면서 옛날에는 까마귀 잘 없었는데 요즘 늘어난 것 같아. 진짜 많아. 천적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독수리? 매? 네. 뭐 이런 새들이 아니, 10여 년 전만 해도 까마귀가 제주도 가면 되게 많아도 이쪽에는 잘 없었다가 요즘 되게 늘어난 느낌. 까마귀가 우리 집 새 잡아먹었잖아. 또 얘기해야 진짜? 진짜? 수년 전 얘기. 새장에 있는 새를 잡아먹었다고. 어떻게 잡아먹어? 그 높은 데 층이 있는데 마당 같은 게 있다고 했잖아. 거기다 새장 놔뒀어. 열어서 먹었어? 열어서 멀었겠어. 머리가 엄청 좋은 것 같아. 이게 문을 이렇게 머리로 들고. 어머. 와. 깜짝 놀라. 시체를 발견하지 않았겠는데. 진짜 놀랐겠다, 진짜. 와. 그리고 거기 걔가 숨어 있었어, 까마귀가. 야, 새장에? 아니, 새장 밖에요. 아, 난 너무 놀래가지고. 되게 싫겠다, 진짜. 오, 진짜. 저 까마귀 그 한라산 갔을 때 겨울에 갔는데 눈 덮인 한라산에 까마귀가 돌아다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걔는 거기서 좋은 이미지만 있는데 너무 싫으시겠다. 사람 등산도 오면 그 먹는 거 그것도 막 달라고 하더라고. 까마귀 엄청 똑똑하지 않아요? 네, 엄청 똑똑해. 그러니까 새장을 열어서 그럴 정도면 정말. 그러니까 난 범어사 갔을 때 그랬는데 해질녘쯤에 범어사에 갔는데 그때가 1월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까마귀를 생전에 본 적이 없는데 범어사의 까마귀들이 그 해질녘에 쫙 날아오르는데 하늘이 까맣게 근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정도로 그래서 난 까마귀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멋있어. 윤기 줄줄 흐르고 뭘 잘 먹었는지 까마니까. 근데 예를 들면 까치 떼는 없잖아요. 근데 까마귀 떼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공동체의 어떤 습성이 있고 까마귀 중에 텃새가 있고 철새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 까마귀도요? 네. 그래서 울산 지역에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약간 북쪽에서 짧은 거리를 그 다니는 철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그때가 겨울이었으니까 좀 따뜻한 부산 쪽에 범어사에 그렇게 온 거구나 걔네들이. 이 말 되게 멋있다. 이 산으로 오르는 길에 산 꼭대기에는 뭐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세상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어린
고양이가 세상 꼭대기에 서 있는 기분은 정말이지 최고일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스스로가 참으로 작게 느껴진단다 라고 하는 게 두 가지 감정이 다 있는 것 같아. 산을 꼭대기에 오르게 됐을 때 나는 꼭대기를 막 바라거나 그런 건 아닌데 왠지 찍고 와야 되는 그 느낌은 없지 않아 있는 저는 1월 1일 날 새해가 떠오르는 거를 대청봉 그 거기에 올라가고 예. 보자고 12월 31일 날 밤에 올라갔어요. 아, 근데 힘들다. 눈도 오고 저는 그때 등산화도 없고 뭐 이런 아이젠. 지식이 아예 없어가지고 엄청 힘들었겠다. 아이젠을 신으려고 그러면 등산화가 이렇게 쏙 들어가야 그게 이렇게 아이젠이 들어가도 발 편하게 딛잖아요. 그런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아이젠을 어디서 구해왔는데 그냥 평평한 운동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지가 않은 데에다가 그 아이젠을 끼고 눈 온 데 미끄러운 데를 해가지고 올라갔고 아무튼 죽을 뻔했거든요. 그랬더니 중청봉까지는 그래도 막 수월하게 올라왔는데 중청봉에서 대청봉까지 바람이 부는데 이거는 사람이 날아가더라고요. 나는 내가 바람에 밀려서 떨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 왜냐면 몸무게가 옛날에도 지금보다는 날씬했지만 그렇게 뭐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 몸매는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진짜 날아가겠더라고. 옆으로 계속 밀리고 장갑도 그 가죽 장갑인가를 꼈는데 그게 눈이 이렇게 스며들어갖고 무척 바위를 집을 때마다 쩍쩍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울었어. 나중에 손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서. 그랬더니 옆에 지나가던 남 모르는 아저씨가 불쌍했는지 장갑을 하나 주셨어요. 세상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 기분이었어.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래갖고 대청봉에 올라가갖고 저는 되게 멋있게 찍을 줄 알았거든요. 그때 사진 딱 나왔는데 다 난민이야. 막 이렇게 치워가지고 막 눈만 이렇게 내놓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막 이렇게 바람에 떨어질까봐 그 비석을 짚고서는 막 이런 세상은 무슨 세상? 작아지는 것 같고 사람 아무 게 다행이야. 힘들어 죽겠다. 어, 그래갖고 정상에 대한 어떤 욕구는 그때 사라졌어요. 약간 바다에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산에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 바다에서 보고 싶다고? 그렇죠. 예, 바닷가가 일출을 새로운 해를 이제 떠오르는 거. 아, 그러니까 뭐 새롭다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갖고 설악산에 한번 올라갔다가 아니, 근데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설악산 정도는 하루 코스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했는데 누랑 친하게 지내신 거예요. 너무 힘들 것 같아 생각만 해도. 힘들어. 엄청 그때 중청봉에서 대청봉까지가 아 이러다 죽는구나 이렇게. 많이 타는 사람들이나 뭐냐 아니면 이 정도는 가지 뭐 이런 거지. 정동진 이런 데서 봐. 뭘 봐. TV에서 봐. 이제 안 가. 12월 31일은 가요대전을 보면서 지내야지. 가요대전. 아, 포근하고 좋다. 대청봉 얘기 듣다가.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뭐 그 해가 그 해지. 아, 이렇게 늙으면 안 되는데. 그러게, 맞아. 무슨 날이 돼서 설레고 그러는 거는 아직 어린 맞아, 마음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진짜 추석이고 뭐고 다. 무덤덤해. 제가 예전에 롯데월드 근처에 살았는데 거기서 막 불꽃놀이를 새해라고 연말에 막 하는데 시끄러워. 나가서 막 보고 그러는데 시끄러워 이렇게 집 앞에. 세상에 호기심이 나 늙었다 그렇긴 하더라고요. 호기심이 줄어드는 거지. 근데 사실 귀찮기는 한데 아 다 알긴 하지만 뭔가 열어서 달을 보고 가서 해를 보고 귀찮지만 문을 나서서 불꽃놀이를 보면 그 공간감이나 그때그때 그 순간은 정말 다 다르기 때문에 느껴지는 게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나이는 들긴 들지만 호기심을 없애지 말고 몸을 좀 더 움직여서 세상에 느끼는 어떤 질감들을 더 만들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기는 해요. 그 할머니 같았어요. 이름이 뭐죠? 자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블레르 할머니. 블레르 할머니로 빙의 되셔서. 아멘, 아멘을 외치고 싶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니야, 네, 어이, 좀 그런, 맞는 말씀이에요. 네, 왜냐면 늙어 갈수록 나도 그런 걸 느끼거든. 가끔씩 지형지물이 되게 희한하게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아차산에 올랐을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늘 가는 산이 북한산이야. 북한산만 맨날 다니고 좀 남쪽에 있는 강화도에 있는 산인 다니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아차산을 오를 기회가 있어서 아차산 꼭대기까지 딱 올랐는데 아차산은 서울이 내가 한 번도 본 방향이 아닌 거예요. 아. 남산이나 이런 데서 보는 방향이 아니야. 심지어는 잠실에서도 그런 방향이 잘 안 보여요. 아차산 방향은 아 서울이 이렇게 꼬불탕 꼬불탕 거렸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 멀리 가면 옆통수를 보는 느낌. 오, 약간 다르더라고.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니까 계속 바라보게 되더라고. 그리고 나 본 날 날씨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남산도 보이고 저 끝에 김포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도 아주 선명하게 보일 때여가지고 이게 뭐지?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늘 항상 남산이나 북한산에서 보는 한강은 유한 곡선처럼 보여요. 근데 아차산에서 보는 한강은 S자로 이렇게 막 휘몰아치는 듯한 서울이에요.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그 시점이. 진짜 멀리까지 보였었는데. 네. 날씨 되게 좋은 날. 날씨 되게 좋았어요. 제가 올라갔을 때. 난 그 위에서 한동안 진짜 신나게 놀았네. 보는 눈이라고. 더군다나 같이 간 사람들이 막 그 그림책 읽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꼭대기에 또 뭐 둘러 앉아가지고 그림책 한 곳씩 막 읽고 하는 통에 어머 홀리한 분위기야. 홀리한 분위기. 홀리하진 않아. 막걸리를 마시지 않고. 아니야. 홀리는 아닌데 굉장히 키트한 분위기야. 키트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우리가 막 이렇게 그림책 읽고 그때 저 한참 다녔어요. 요새 못 다니고 바빠가지고. 옛날에 페북에 올리고 그러신 거 본 것 같아요. 그거 막 신예. 예, 맞아요. 예. 그거 가면 그림책 길을 걷다였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막 하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종교 집단은 아닌가? 아니, 되게 신기한 거예요. 책을 읽어주면서 뭔가 막 얘기하고 내가 이 책을 왜 선택을 했는지 뭐 이런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러 주변 분들이 이렇게 오시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마이크 들고 나가자니까 빨리. 아니 마이크는 안 들어도 돼. 그때 그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모임 때문에 도봉산 근처도 갔었어. 도봉산은 안 가봤었는데 도봉산 근처도 가보고 재미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서울인데 산이 관악산도 그렇고 북한산도 그렇고 도봉산도 그렇고 악산 오를라 그러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쵸. 험하고 그런 게 네. 바로 옆에 있다니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또 몇 시간 만에 갔다 올 수가 있어요. 또. 아니 근데 가야 내가 가야 진짜 그게 관광 코스에 들어가 있는 거야. 서울 성곽길 블로그나 막 이런 걸 보면 안내 이런 거 보면 가벼운 차림에 운동화에 뭐 가도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아마 설명이 돼 있나 봐. 근데 내가, 조금만 다른 데로 세면 완전 등산 코스. 장난 아니지. 근데 인왕산에서 막 헛덕거리면서 막 이러면서 이게 무슨 길이야 이거는 산행이지 막 이러면서 등산이야 막 이러고서 가는데 삼청동 고 근처에 갔을 때 외국인들이 정말 많은 거였는데 그들의 그 당황스러움 있잖아. 대도시인데. 단화를 신고 막 계단을 막 수십 개를 올라서 계단이 끊어진 부분도 있어. 이렇게 약간 흙더미처럼 막 바위랑 해서 그런 채를 그 단화나 아니면 간단한 그 구두 뭐 이런 거를 신고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거기 서 있는 거 보면 속았구나. 맞아 맞아. 험나네 험나네. 올 초에 인왕산 갔었는데 되게 재밌는 광경을 봤어요. 이렇게 트남 쪽이나 태국 사람일 것 같은데 이렇게 산에 올라가지고 동그랗게 모여 앉아가지고 진짜 젊은 티가 나는 애들이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괜찮다. 돈도 안 들고 음료수 같은 거 싸와가지고 앉아서 젊은 남녀들이 외국으로 이제 뭐 학생인지 노동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집에서 북한산 꼭대기가 보이는데 이번 추석에 헬기가 또 떴잖니? 왜? 또 떨어졌구나. 누가 또 사고 났나 보지. 자주 사고 나죠. 헬기 진짜 많이 와 그럼. 다 떴다가 샥 끌고 가. 북한산 도봉산. 네. 저도 진짜 옛날에 친구랑 많이 다녔는데 그냥 정말 운동화 신고 이렇게 갔다가 가다 보면은 막 바위산이고 그래가지고 아저씨들한테 맨날 혼나고 너 그런 신발 신고 여기 오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만용을 부리다가 진짜 바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사람 진짜 많더라고. 야간 산행에서 많이 다친 것 같아. 야간에 헬기 뜨더라고.
이게 만용을 부리지 말고 대비를 하고 가야지 자연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아. 맞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준비를 해서 갈 때 나는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등산화까지 꼭 신어야 돼 라고 하는데 정말 모르거든요. 거기 한 무릎이 다 나가더라고요. 발목이랑 운동화 신고 함부로 갔다가 우리 사야 돼. 아, 아직 그냥 등산화 신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날씨도 점점 간단한 거 요새 되게 세미 등산화 많이 팔아. 맞아, 우리 박보검 거 사야지 우리 둘이. 그러니까. 약속해놨어 우리. 이 사람들이 박보검 등산 운동화를 아이덕과 사긴 했는데 아직 못 샀네. 오늘의 주제는 등산이었어. 아 근데 산이 너무 많고 막 딴 생각 좀도 이렇게 뭔가 꼭대기에서 뭔가 이렇게 공상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저것도 날아가는 거고 막 이래서 분명히 산이라는 데는 시점을 좀 바꿔주는 거 같기는 해요. 그래서 나는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게 좋다.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높이에 어떤 다른 관점에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바라보거나 하늘을 바라보거나 땅을 바라보거나 막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데 바닷속도 그런 경험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닷속은 너무 무서워서 내가 물을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서울에 사는 유일한 우리의 축복이 산이 그나마 가까이. 그렇죠, 그렇죠. 참 안 가지만 저도. 아니 근데 또 가끔 서울 그 아차산이나 국악산에서 내려다 보잖아요. 그러면 또 갑갑하긴 해요.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무슨 뭐 레고 블럭 꽂아놓듯이 저렇게 빽빽하게 모여가지고 살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지만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것마저도 없는 뭐 예를 들면 베이징 막 이런 데를 생각해봐. 야 베이징에선 비가 오는데 이렇게 날아가더라. 이게 부딪히는 게 없으니까 광활한 벌판에 바람이 이렇게 뭐 비가 이렇게 내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90도야? 내가 막 바람한테 아니 바람이 아니라 비에 싸다기를 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그 성이 갔더니 야 나무 하나 없더라. 땡볕에 나 죽는 줄 알았다 진짜. 아우 정말. 우리나라는 무지개를 보면 이렇게 부분만 보잖아요. 네, 네, 네. 외국 가서 처음으로 이렇게 땡그란... 완벽한 무지개를 보고 막 우와 막 이랬는데 옆에 제가 왜 저렇게 보내는지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반 원으로 딱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평선에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살면서. 근데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한국은 처음이지 거기에서 네덜란드 애들이 왜 해수면보다 밑에 사는 애들이잖아요. 지리상 거의 정상에 내가 봤을 때 한 5분의 1 정도로 오르는 내용이 나왔었어요. 노고단. 네, 노고단 쪽에 거의 차 몰고 올라가서 네네네. 그 끝에만 이렇게 올라가는 1시간 코스. 야, 그거 올라가는데도 얘들은 경험한 적이 없는 거야. 1000m 정도 되는 높이에서 미친 듯이 뭐 신난다 그래서 이제 20대 초반 애들인데 신난다 하고 막 한 100m, 200m 정도 막 뛰어가더니 이제 그때서부터 이러면서 가더라고.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등산의 경험. 언덕 정도밖에 없대요. 그러니까는 어렵겠죠. 영국이나 이렇게 사는 애들은 산악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 보면 핀란드 편 보면 애들이 자이리토를 계속 씹더라고요. 아 맞아. 걔네들 북한산가 올라갔지. 북한산으로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니고 바다 수영을 하더라고. 와 건강하겠다. 진짜 아니, 영하 10도여도 애들 밖에 내보내서 놀게 한다. 그렇게 한대요. 애들이 고등어 주문도 잘렸는데 놀아. 애기들이 너무 추우니까. 저게 너무 자이리토는 진짜 계속 씹더라고. 깜짝 놀랐어. 조금씩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너무 쑥 빠졌다가 내가 다시 그러게 등산 얘기 산맥이요. 그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많았어. 빨간 매미 빼고 세 권은 좀 비슷한 다른 이야기지만 비슷한 결이 좀 느껴지는. 안배 실패한 거예요? 아까 안배했다 그랬는데 얘기 저 눈짓은 뭐냐? 성공에서 눈짓 봐봐. 어? 동공의 변화가 굉장히 다양하다.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 결론이 방향이 달라졌어. 뭐야? 답 쓰잖아. 아니 원래 뭐 생각은 변하는 겁니다. 일본에 캐나다에 한국에 프랑스에 나라도 되게 다양하고 다시 또 안배 아니야 그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 스타일 그림도 다르고 이야기의 결도 되게 다른 것 같지만 재미있는 거는 어쨌든 숨은 곰이 가지고 있는 책이잖아.
스문곰의 마음의 결이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배에 실패한 게 아니라 스문곰이 골랐기 때문에 스문곰의 취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등산을 할 때도 그 사람이 드러난다고 한 것처럼 책을 고르는데도 그 사람이 그런 거죠. 보이는 그럼 그러니까 다양하게 책을 만들고 소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서재들 중에 조금 요 오늘 서재가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스문곰님이 이제 산과 인생에 대한 책이 한 권쯤 나오겠다 생각했습니다. 오 갑자기 아 그런가요? 나올 거야. 나와야 해. 이 정도면 그러네요. 등산을 네. 소재로. 아니, 저는 이제 저만 보고 아니 물론 이제 각자들 보셨겠지만 제 서재니까 제 책이니까 제가 이제 막 혼자서 보다가 여기서 같이 얘기하면서 또 알게 되는 거나 느끼게 되는 게 좀 많아가지고 즐거웠습니다. 저도 책을 두고 이렇게 오만 가지 잡 얘기와 딴 얘기와 잠시 또 책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다가 나오기도 했다가 이렇게 수다 떠는 경험이 되게 즐겁네요. 작수사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수다를 마치고 우리 후속편으로 밥을 먹으면서 진짜 본격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 또 그러면 다음에 또 즐겁게 만나요. 제발. 와우.